이어서 제주원 뉴스 고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다들 편안해지앙 제주와 뉴스오다. 제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제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가 잇따라 신고되언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렸습니다. 제주도가 권능걸분한 서귀포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2차 백신을 맞은 70대광 80대 2명이 호흡곤란광 의식저하 증세를 보였지냅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이신 디앙 방역당국은 백신과 인과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경원 뒤 이재고장 제주 지역의 중증 의심 사례는 시커니랭 고람스다. 제주를 초는 관광객 시정이 너문해보다 크게 증가하연 코로나19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가 고는 걸 보난 올드렁 지금고장 입도 관광객은 소백소만 9천여 명으로 너문해 곧둔 기간 340소만 7천여 명보다 약 17%나 증가하였습니다. 경호국 지난 헌돌 동안에만 107만 명이 제주를 초장, 너문해 곧둔 기간보다 두 배나 넘어섰진 고람스다. 제주도는 관광객을 통한 코로나 유입을 막재는 한 공항에서 안심코드 설치를 홍보하고 관광사업체관 관광지를 중심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관 관련하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범정부 차원의 국제소송 협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원지사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서 중앙부처관 시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서 한데넘어 이추룩 제안하였습니다. 경호국 중앙부처관 전국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건디 국제소송에 대비할 범정부 국제소송 사전 대응준비단 구성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제주 연안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제주도 안이 육상양식장 수산물에 대하여 시행하는 방사능 검사를 제주 지역 수협을 통하여 위판되는 영근의 어획 수산물 고장 확대하였습니다. 방사능 검사 분석 결과는 매달 주초에서 해양수산연구원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할 거란 고람사. 지난 2월 제주 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었지냅니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모녀형 10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너문해 11월부터 올해 2월고장 어린이집 원생의 머리나 손 등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신체적 학대는 물론 백을 베리며 상의끼 하거나 식판을 뺏는 등의 정서적 학대 등 모녀형 300여 건이 넘는 학대 행위를 한 걸로 나타났진 마심. 피해 아동들은 모녀형 29명인디양 이 가운데 장애 아동이 11명이 된 고람스다. 제주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질 안염진 고람스다. 제주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집중단속 기간인 너문돌 26일 후제만 현금 수거책 26명을 검거하였은 뒤 피해액만 수억 원에 육박하염진 고람스다. 이들 중 17명은 계좌이체, 요단명은 대면 편취, 혼명은 양 상품권 구매 대행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진 허염스다. 경찰은 금융기관과 신고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의 인출신고제를 강화하는 논팬으로 예방활동을 보다 강화하겐 고람신 뒤 몬딱들 조심허여붙서양.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처먹은 드이다라는 뜻이 아닌가요?
틈멍은 틔우다라는 뜻 아닌가요? 아, 틈멍이라고 하는 말은 벌어진 사이에 난 자리 하는 뜻이기 때문에 트이다라든가 아니면 치우다 하는 뜻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표준말로 하면 틈 하는 뜻입니다. 틈이라고 하는 말은 벌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옛날 늘 투멍에서 많이 놀았쥬, 옛날 가리 틈에서 많이 놀았쥬 한다든가 아니면 투멍 보면 요번은 나가가쥬, 틈 보면서 요번은 내가 가지 하는 뜻으로 쓰이면 됩니다. 투멍사로 보이는 저 해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 건가요? 나무 투멍보다는 낭투멍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낭투멍으로 보이는 햇살이 너무나 좋다. 표현 잘해 주셨습니다. 요즘 날씨 좋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요즘 날씨가 참 좋다 하는 말은 그냥 표준을 그대로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요새 날씨가 참 좋다, 참 대신에 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말로 정말 또는 정말로 그렇게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알뜰르 비행장 일대를 무상으로 소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공 국회의원은 요자기 알뜰르 비행장 일대에 무상 소용 허가 근거를 명시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할 때 고장 해당 국유재산을 제주도에 무상으로 소용할 수 있게 허가하고 소용 허가 기간을 50년 이내로 갱신이 가능하게 하였다. 제주도는 지난 2008년 알뜰르 비행장 일대에 180소만 9천여 제곱미터를 제주 팽화 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은 뒤 국방부강 협의가 안 되어내 안조고장 추진하지 못하였다.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사업이 시작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0소년 1월 고장 사업비 1,000억 원을 들여 허를 최대 340톤의 음식물 시래기를 처리할 수 있는 슬러지광 하수처리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하연 요후르기 음식물류 폐기처리시설 착공을 하였다. 경원 뒤 현재 운영 중인 봉계동 시래기 매립장 안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소용기한은 오는 10월 고장 봉계동 대책위원회가 협약되어 소용기간 연장을 위한 추가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오다. 제주시가 해양시래기 수거활동과 관련하여 봉사실적 확인서를 발급할 거란 고람사. 확인서 발급은 기성세대 중심의 단체가 아닌 개인과 소규모 단체의 해양환경 정화활동이 늘어나는 데에 뚫는 것만 심게. 확인서를 바꾸정하는 사람들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제 수거한 해양시래기로 실적을 확인받으면 된다는 고람사. 경원 뒤 제주시 지역에서는 2019년 8천여 톤, 넘은 해에는 9천여 톤이 넘는 해양 시래기가 수거되었신 대양 처리 비용만 30억 원이 넘이 들었지는 합니다.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성호크다 페난들러십사에